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룩한 예배 처소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마음으로 함께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현재 록다운으로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역경을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벌거벗기실 때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아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도 않고 또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는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변화되어서 다른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예전의 나를 고집하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든지 한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저명한 사회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만 배운다. 실패를 겪게 하고 스스로 변하자 결단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서 변화의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의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부끄러움의 시간이 내 인생의 변화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내가 벌거벗는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경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계획하신 섭리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감사함으로 내 자신을 바꾸는 그 변화의 기회로 삼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날 것입니까? 그 영적인 갈림길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면 아주 크게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실패 앞에서 반응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거나 남들이 자기를 공격하거나 또 비난할 때 그 모습, 또 감추었던 어떤 비밀이나 실수가 드러났을 경우에 자기 자신의 모습, 그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아주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내게 주시는 그 변화의 기회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봐야 되고, 이 모든 고통과 또 괴로움을 참아낸다면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때마다 고통스럽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우치게 하시면, 저를 벌거벗기시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거울로 삼으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달라지고 또 마음도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범죄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거벗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까지 죽게 만드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만한 사람들만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틈이 벌어지면 그 틈새를 타고 이 죄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틈이 생기면 사단은 그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이죠. 11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죄를 짓게 되는 시점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영적인 틈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요, 그의 상황이 어떻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의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 승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보다 형통한 상황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하기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굳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더라도 인생이 잘 풀려갈 때는요, 우리는 어느 순간 기도하지도 않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의 만족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하는 말은 굳이 내가 힘겹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일이 잘 풀린다고 하는 그 다윗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형통하고 편안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2절을 보게 되니까 그가 죄를 짓는 그날에 대한 성경의 의미가 있는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라고요? 저녁 때. 저녁 때. 저녁이 어떤 때입니까? 낮에 빛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어둠으로 바뀌는 때가 바로 저녁입니다. 이때에는 주위에 사람들도 없고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경계심이 사라지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틈을 보이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빛의 자녀로 바로 섰을 때는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어두워서 내가 가려질 때는 바로 그 영적 경계심이 사라지면서 죄를 짓기 쉽습니다. 예전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었는데 딱 그 책 제목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저녁과 같은 시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때, 또 불현듯 외롭다고 느껴지며 영적 이탈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죄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의 마음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궁은 서민들 집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에서 보면 이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고 힘이 더 강하고 능력이 더 많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훨씬 더 죄에 많이 노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지위와 힘이 없었더라면 어찌 그가 저지른 죄를 감출 수나 있었겠습니까? 죄의 무서움은 이 세상적인 힘과 잘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나은 환경이 오히려 나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는데 방해할 수 있다, 방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가 세상 권력과 얼마나 잘 연합하는지, 옥상에서 목욕하는, 옥상에서 그 아래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즉시 그 마음에 파고든 욕망이 자기가 가진 그 힘으로 그 여인을 그 앞으로
데려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의 복이나 세상적인 지혜나 혹은 지위나 그리고 능력을 허락하셨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적인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많은 은사를 주시고 또 남들보다 영적으로 많은 지혜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이 남들을 해치는 정죄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를 깨우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를 깨우치고 있습니까?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이 정확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다윗 스스로가 변명치 못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나단이 말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이고 또 다른 사람은 오로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 양을 자기 자식과 함께 자라게 하며 마치 딸처럼 함께 식사하고 품에 데리고 잘 정도로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부자에게 한 친구가 왔는데 그가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많은 양 중에 하나를 잡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서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했어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노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죠. 가장 큰 권력자죠. 그래서 그의 말은 뭐예요? 이제 그 사람에게 사형을 선포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따라서 네 배나 보상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시원시원한 판결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말씀에 의거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비유에 나오는 악한 주인공이 다름 아닌 누구였어요? 다윗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깨닫지도 못한 채 율법을 자기가 아닌 남에게만 적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 비유를 듣자마자 그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책망임을 깨닫고 부복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몰랐던 거예요. 다윗은 그 비유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밝히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는 자기에게 이미 면죄부를 주고 나는 죄 없는 자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10계명이 있는데 11계명 뭐냐고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11계명 우스갯소리인데 11계명은 들키지 마라. 11계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들키면 죄고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마도 다윗은 아무도 내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분노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 욕정을 못 이겨서 한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뺏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이미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의 죄를 망각하고 남의 죄를 심판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나단에게 이 말을 들을 때까지 다윗은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어쩌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만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를 벌거벗기시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가식들, 거짓의 속임수들, 외식들 다 벗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잣대로 또 우리의 윤리적인 잣대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편해 보이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납니다. 이 영적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 인정하기 싫어서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의 그런 행동이 오히려 나를 없인 여기는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히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나단을 통해 지적하신 것은 단순히 바세바와 연관된 하나의 사건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너는 스스로 그런 죄된 존재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적으로 괜찮습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서 네 죄를 감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냥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그냥 그를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리시고 철저히 벌거벗기신 것은 다윗을 고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이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존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셨죠. 그런데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의 특징은 자기가 벌거벗는 것처럼 느껴지면 두려움으로 숨게 됩니다. 자기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드러나면 바로 숨습니다. 내가 감춘 과거나 현재의 죄된 일이 드러나면 숨게 되는 것입니다. 벌거벗는 느낌만 들어도 이를 회피하고 변명하면서 숨는 것이, 이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던 이유는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를 벌거벗기신 후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더불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셨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을 해입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동물의 생명으로 그들을 대속해 주시고 그 죄를 가리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벌거벗는 것 같은 경험들이 몇 번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때가 그런 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 스스로가 변명이나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무력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이를 자기를 보게 하시는 영혼의 거울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거울을 통해서 그를 깨우치시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너도 똑같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깨우치시는 소리예요. 로마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무서운 징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멸망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제일 무서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짓고 살면서 아무런 그런 그 제재도 받지 않고 또 뭐 어려움도 없는 채 잘 살아가네, 부럽다,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징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멸망 때까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징벌입니까? 마지막까지 내려오셨다, 마지막 때 넌 실격,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톡톡하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대가로 뭡니까?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재앙을 겪게 하셨습니다. 또 바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이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린 애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 지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생명만은 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무참하게 거절하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죄의 구덩이에서 사는 것보다 죄의 치명성과 대가를 경험하는 후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사람을 소망 없는 존재로 꽉 묶어놓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은 용서하셔도 죄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요, 우리는 내 자신에게 속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죄가 있어도 그냥 눈 감아주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졌을 때는 막 그 조그만 것도 보여가지고 뭐 진노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분노하고 지적하고 비난하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그냥 눈을 감고 아이 그럴 수가 있지, 어쩔 수 없었지 않냐 하면서 그냥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스스로 속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거벗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거벗기실 때 숨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괴롭지만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부족한 제 자신을 보게 될 때 때로는 도망가고도 싶고요, 숨고도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요. 뭡니까? 인정하고 새로워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인정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런 죄를 졌습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정하고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변화시켜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상적이기를 원하지만 신앙생활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싸움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뭐 실패하는 것도 같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굳건히 걸어가십시오. 힘들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거벗기시면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거벗기실 때 이를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다시금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데 아니하신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또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안개는 거치고 하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또 내가 고통 중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히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벌거벗기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받고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이 내 맘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길을 주신다고 믿으며 굳건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록다운으로 인해서 시드니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망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지금 의지하며 살아가도 도와주시고 상황에 지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시고 주장하실 것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봉헌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